Hi, my name is Giyoung Park. I'm a Korean musician. I'm glad to meet you. 그리고 저는 98년도에 데뷔를 했고요. 그 이후로 총 5장의 정규 앨범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Be Natural이라는 음반으로 그 나비, Butterfly. 3년 정도, 정말 딱 3년 만에 앨범이 나왔는데 그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갔는지는 전혀 몰랐어요. 3년 동안 이렇게 길어지게 된 첫 번째 요인은 그 컴퍼니와의 문제, 소속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좀 음악을 약간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 그런 것에 또 재미도 많이 느끼고 했었고요.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고, 어느 정도의 부담감도 있었고, 그리고 달라지고 싶었어요. 이렇게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니까. 뭐 여러 가지 수영도 해야 되고 잠수라고 그래야 되나? 한 2kg짜리 추를 몸에다 달고 이렇게 딱 봉을 잡고 있다가 3, 2, 1, go! 작은 날개짓으로 조금은 먼 곳일 수 있겠지. 숨이 가빠와도 월월 날아내 아픈 기억이 다시는 찾지 않도록. 전에 제가 뮤지컬을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그 무대에서의 연기와 카메라 앵글에서의 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. 계속 카메라를 이제 비춰서 한 번씩 또 한 번 again again okay one more. 나중에 감독님이 한 번만 더 가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절대 못해요. 날 죽이세요 차라리. 그렇게 힘들게 했었죠.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.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Thank you for all revolution beer. Bye. See you later.